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1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 B, C 및 D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 재무 상태표는 A에 B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고 손익계산서는 C에 D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거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 일반적으로 보고 기간 말입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 다른 말로 재산 상태라고도 합니다. A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같은 말로 회계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일정 기간에 D 경영 성과,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급금 계정에서 4월 6일 거래의 설명으로 오른 것. 지금 선급금 계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급금 자산입니다. 4월 6일 거래를 물어보고 있죠. 이 선급금 계정에 4월 6일자 이 자료를 보고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선급금 15만원, 대변에 현금 15만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죠. 자, 이렇게 분개된 걸 해당되는 계정에다 옮겨 적을 때 선급금이라고 쓴 거는 선급금 계정에, 차변에 있으면 차변에다 쓰는 거죠. 현금은 현금 계정에, 대변에 있으면 현금 계정에 대변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급금 계정 차변에 15만원 쓰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선급금은 계약금을 준 건데 그 계약금을 뭘로 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므로 맞은편에 있는 상대 계정의 이름을 가져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분개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계약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기에서 찾으면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다 라고 나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은 대한상사의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 누계액 800만원, 처분금액 1100만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원. 차를 매각했는데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장부금액. 장부금액보다 싸게 팔았으니까, 처분금액이 싸니까 손실이 발생했겠죠. 200만원 손실이니까 장부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 1300만원이었겠죠. 예. 그러면 이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장부금액을 꼭 알아야 되는데,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감가상각누계액.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빼면 얘가 지금 130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 감가상각누계액이 800만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취득원가는 얼마면 되겠어요? 예, 2100만원이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4번 다음 중 비유동 자산으로만 짝지어진 것. 자,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전부 생각나야 돼요.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있죠.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정답 2번입니다. 2번에 있는 두 개의 계정은 전부 유형 자산이죠. 그러면 1번은 바드러움 때문에 안 되겠네요. 바드러움이 유동 자산의 당좌 자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성급금, 유동 자산의 당좌 자산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죠. 아예 자산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선수금, 이거 부채죠? 유동 부채.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로는 기업 실체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 유출액을 나타내며 경영 활동의 종류와 당의 가로가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임차비용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제가 밑줄 그은 거 보면 금방 답을 찾겠죠? 예, 4번. 비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비용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지어진 것은? 회계 장부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나눕니다. 그 주요 장부에 속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분계장하고 총계종 운장. 가, 다. 외우시면 돼요. 4번입니다. 7번. 건물에 엘리베이터, 가로 열고 자본적 지출, 설치하고, 이거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건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은? 자산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건물 취득 후 발생되는 지출로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네요. 자산 처리해야 될걸 비용 처리했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과소. 과소 되겠죠? 비용 잡았으니까 비용은 어떻게 돼요? 과대. 비용이 과대되면 연결해 볼까요? 당기 순익. 과소, 자본, 과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래처럼 회계 처리하면,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하면.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비용의 과대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대한 거래의 종류가 날짜별로 옳은 것은? 9월 5일,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대여금, 대변의 이자 수익.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이거 나왔네요. 거래의 종류에는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교환 거래.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수익 비용만 있는 거래, 손익 거래. 차변과 대변의 수익 비용이 자산, 부채, 자본과 섞인 거래, 혼합 거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5일 보면, 대변 쪽을 잘 보니까 수익이 혼자 나오지 않고 자산하고 섞였죠? 그래서 섞였음, 혼합거래. 9월 7일 보면 이제 비용이 혼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비용이 혼자 나오거나 또는 수익이 혼자 나오면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손익거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혼합거래, 손익거래라고 답을 하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거래 결과 자본. 자본하고 같은 말이 순자산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자본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죠.
변동을 초래한다는 말은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변동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산이 부채보다 크거나 또는 부채가 자산보다 크면 해당되는 그 금액이 바뀌겠죠? 빼기 하면은 그 차익이 생길 거니까. 그런데 자산과 부채 금액이 같으면 자본은 0이 되니까 이거는 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초 자본에 수익이 발생되면 더하고 비용이 발생되면 빼죠. 여기에 혹시 추가로 출자한 게 있다 그러면 추가 출자금 더하고 인출에 간 돈이 있으면 인출금을 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기말 자본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이 증가돼요. 자본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이 기말 자본이 감소돼요. 자본의 변동을 가져와요. 추가 출자하면 기말에 자본이 증가돼요. 자본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인출에 가면 기말에 자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사업 확장을 위해 현금 500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하다. 이거 붕괴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현금 500만 원, 500만 원, 대변에 차입금 5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거래 잘 보면, 자산 500, 자산의 증가 500, 부채의 증가 5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됐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그 결과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즉, 자산이나 부채 중에 하나가 커야지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즉, 자산이 크거나 또는 부채가 커야 돼요. 둘의 금액이 같으면 500 빼기 500 하니까 0이 돼요. 그럼 이건 변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변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2번에 사장의 개인 사용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 갔죠. 인출금은 자본을 감소시켜요. 3번,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만 원. 차입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거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되다.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이거 감소. 감소. 이거 변동인 거, 변동. 원가 4만 원의 상품을 7만 원으로 예상 판매하다. 자, 비싸게 팔았죠. 3만 원. 수익이 발생됐잖아요.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2번, 3번, 4번은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고 있는데, 1번은 0이므로 변동을 가져오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상사는 2015년 9월 1일 1년분 임대료 24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수익계정으로 처리했다. 한꺼번에 전부 다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수익이 과대계산이 됐겠네요. 그러면 결산 시에 수정분기해야 되죠. 2015년 기말에 임대료를 올할 계산할 경우 결산 정리분기로 오른 것. 자, 임대료 9월 1일자로 24만 원 처리한 거는 내년 8개월분까지가 처리된 것이므로 수익이 과대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8개월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산 정리분기할 때 8개월분을 빼게 됩니다. 24만 원 곱하기 8개월 나누기 12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16만 원. 16만 원은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이 16만 원 내년치 수익을 다음 연도로 이연시켜야 돼요. 수익의 이연,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전체 24만 원의 임대료 수익에서 16만 원을 빼요. 그래서 수익을 감소시키려면 차변, 임대료,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 수익을 써야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자산 계정들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자산을 유동성이 작은 자산에 비해서 먼저 배열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유동성이 큰 자산이라면
현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큰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동성이 큰 자산을 먼저 배워야 되니까 유동자산이 먼저 나오고 비유동자산이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유동자산이 다시 종류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 두 개 중에서도 당좌자산이 재고자산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말은 현금화가 빨리 되는 걸 말해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했는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순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 올바르게 배열된 거 3번이 되겠습니다. 나, 가, 다, 라. 자, 이번에 12번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가와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럼 방금 한 거네요. 가가 뭐예요? 예, 당좌자산이죠. 보기 중에서 당좌자산 계정을 찾으면 돼요. 2번입니다. 13번. 다음 자료에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박스를 봤더니 단기 매입액, 단기 매출액, 기말상품 재고액, 매출총액 이렇게 나왔으므로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생각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되는 거죠. 이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이거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상품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는 거죠. 그런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고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 매출액은 60만원입니다. 그 이익이 얼마냐면 22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계산기로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60만원에서 22만원을 빼세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나와요? 38만원. 자, 그러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기초상품 플러스 단기 매입 30만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8만원 하면은 38만원이 되는 거죠. 즉 매출원가 38만원은 기초 플러스 30 단기 매입 마이너스 팔고 남은 8만원. 따라서 기초에 들어갈 금액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은 기초 자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산, 그 다음에 기말 부채, 그 다음에 기말 자본, 그 다음에 순손실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많이 연습한 거죠. 기초 자본,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비용이 수익보다 커서 발생된 게 단기 순손실이죠. 단기 순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본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게 기말자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돈을 까먹었네요. 기초자본의 단기순손실에서 단기순손실이 발생되면 이제 빼는 것이므로 기말자본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본금을 까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기말자본이 기말자산에서 기말의 부채를 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여기 8만원, 여기 만원, 그 다음에 기말에 부채 9만원이고 여기 기초자본 8만원에서 단기 순손실 만원을 빼면 기말자본이 7만원이 되니까 기말자산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말자산을 구하면 얘가 가번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지금 방금 구했고, 8만 원에서 만원 빼서, 이게 나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거래의 내용과 회계 처리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1번.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보다 크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만 보충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해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보기 2번. 대손 예상한 금액하고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같으면, 이거 지금 같은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정답 2번인데요. 예, 2번입니다. 3번에 대손 예상한 금액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을 봤더니 충당금 잔액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빼내야 되죠. 그래서 옆에처럼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그다음에 4번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대손 예상한 금액 전액을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